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여는 시사게이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월요일에 그동안 편성하던 것을 금요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불금을 보내시고 주말에 심심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가 특별히 더 환합니다. 한결의 패셔니스타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시절부터 아주 화려한 용모로 이름을 드높였던 김혜연 한결의 21 기자를 특별히 모셔서 오늘 전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시사게이트를 시작하면서 네. 합류를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억측과 루머가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의상 비용을 대줄 수가 없어서 출연시키는 걸 뭐 언제 대줬어? 우리 다 알아서 입고 와. 대준 적도 없으면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많은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표 박사님부터 예. 소개를 안 해주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김종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게이트를 보며 일주일을 정리하는 촌부입니다. 세 분이 있어 갈증과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보면서 새누리당의 특위 위원들의 언행에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의와 부정의로 나누어 판단했기에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말 같지 않은 말에 흥분했죠. 같은 사안을 저렇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여지는 어쩌면 노예 같은 새누리당의 의원 나리들이 불쌍해 보이더군요. 말로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면서 국정원을 감싸기에 급급한 그들의 행태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작금의 방송 환경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공중파는 물론 종편 역시 적극적인 새누리 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정부의 비대칭으로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역시 당파 싸움으로 몰아가는 방송 때문에 그 본질은 상당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대안은 없는 것인지요. 지난 대선 전후론 그나마 간간히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이 되더만 요즘은 아예 완전히 잊혀진 의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새 방송 보세요? 저는 방송 아예 볼 시간도 없습니다. 네. 보지도 않고요. 네. 예. 저는 방송합니다. 방송 뉴스는 좀 보세요? 아, 뉴스 못 보죠, 저도. 네. 저는 신문을 통해서 주로 네. 뉴스를 접하고요. 그렇죠. 실제 방송을 보는 시간은 거의 없고요. 사실 제가 출연한 것도 거의 못 보는 편이죠. 너무 출연작이 많아서. 아니, 무슨 뭐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늦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뭐 잘했다고 생각도 안 드는데 그 모니터하고 앉아있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죠. 김혜영 기자는 직업상 TV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아요? 주간지 기자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뭐 가끔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방송 선호하는 방송 뉴스가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MBC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그랬었죠. 망가지기 전에. 뭐 어쨌든 뭐 지금은 8시면은 SBS랑 MBC 같이 하잖아요. 네. 요즘 MBC 쪽으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도 솔직히 뉴스를 거의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당연히 한겨레가 주요하게 보도를 했으면 그건 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촛불 시위 문제나 4대강 문제나 국정조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제면 담당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CNN을 보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뭐 CNN이 더 자주 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진짜 외국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광화문에는 아마 알자지라. 예. 예, 그 중동의 그렇죠. 아랍계 대표 방송이죠. 예. 그래서 그
아예 보도진이 나와서 매일 취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하는 그런 네. 사진도 SNS에서 화제가 그럼 우리 네. 아랍어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죠, 알자지라는. 알자지라 국제적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자지라를 한 번도. 아랍어도 합니다. 아랍어도 하는데 영업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방송 뉴스에서 그동안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한 6회째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국정조사 문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뉴스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더니 주로 공방전, 난타전, 의원들 고성, 뭐 언제까지 이렇게 의원들은 다투기만 할 건가 이런 식의 보도만 있고 그것도 겨우 조금 그리고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 다룬 걸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을 이뤄서 지난번에는 이제 수만 명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놓고 진보단체 회원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보수단체를, 보수단체들 거기 좀 나이 드신 분들 나와서. 맞불이라고 하고. 꼭 두 개를 맞세워서. 그리고 그거는 보수단체는 오히려 앞부분에 하고 촛불 시위는 단신 처리하고. 아주 장난을 참 많이 쳐요. 일단, 방송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네. 과거 우리 일제치하 때는 방송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3.1운동이 네. 일어났거든요. 네.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국민들께 있어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런 암울한 외세의 탄압에 대한 울분이 있으셨고 그래서 거기 사발통문으로만도 충분하게 전국 각지에서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다 나오실 수 있었으셨고 네.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뭐 1960년에도 4.19가 일어났고 80년대에도 일어났듯이 네. 물론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긴 있지만 왜곡도 많이 하고 있긴 있지만 결국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는 끝까지 속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결국 뭐 인터넷도 있고 다른 대안적인 매체들이 있으니까 네. 자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사실들이 전파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민주도 반민주라는 구도였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나 뭐 사실 사주들까지도 정권이 많게 눌러서 막 간섭하고 이런 걸 싫어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별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전선이 아주 단순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권력이 개입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자본에 의해서 이미 다 장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본이 그냥 자본이 아니고 보수를 대변하는 자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방송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처럼 이렇게 명확한 전선이 큰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큰 전선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권력이나 뭐 자본이든 뭐든 권력에 의해서 다 포섭되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것도 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노조들은 싸웠는데 다 깨져버리고 결국은 뭐 하나도 이긴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싸우는 것 자체가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시대에 과거처럼 일반 국민들이 막 길거리 나와서 언론 자유 외치고 이런 것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하기는 어렵으니까 문제는 역시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잘 다뤄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미디어법 개정에서부터 지금의 야당이 상황을 계속 이제 뭐 제대로 했는데도 졌는지 어쨌든 뭐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까지 내몰린 거거든요. 또 실제로 뭐 지금 야당이 언론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제화 시키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의제화 시켜서 공정 언론, 공정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노력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에 새누리당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대선 패배 이후에 그쪽에서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방송 때문에 졌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뒤로 진행된 게 이명박 정권 들어서 진행됐던 게 방송사들 일단 사장부터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신문은 오히려 내비뒀었어요. 신문은 뭐 얼마나 영향력 있겠어 이러고 그냥 무시하는 쪽이었고 대신 다른 쪽으로 한 게 그 CJD 조선중앙동화 쪽에 종편을 허가를 해서 하루 종일 들어댄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더욱더 암담하게 된 것 같아요.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게 이제 싸움의 관점,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이후 이제 이명박 정부 한 걸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진지를 하나씩 뺏어가잖아요. 예.
근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냐. 별로 그러지 못했죠. 큰 거에 막 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그 진지를 튼튼히 하는 걸 못 만들다 보니까 많이 뺏겨버렸거든요. 그런 싸움의 결과들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년 단위로 생각하는 거, 4년 단위로 생각하고 선거에만 이기면 뭐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일상적으로 바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진지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나머지 그 다음에 뭐 4년이든 5년마다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또 그때 이겨야 그 다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는 4년, 5년 단위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의 그 4년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어프로치 자체,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나 PD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도 해보고 논의도 해봤지만 결국 그분들의 리포트나 취재가 못 나가는 현실을 목도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일선에서의 감이 아니다. 이것은 판단 자체가. 위에 데스크적인 판단이고. 아, 그럼요. 그 위에는 경영의 판단이다. 그건 물론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보면은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역시 민주정부에도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방송의 제도적 중립화를 이뤄놓으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방송인들이 이끌어라 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형태의 방송 환경이 되어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따갑고 비판적이고 하더라도 이 방송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예를 들어 국영 같은 경우 영국의 BBC 운영 방식처럼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관장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건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죠. 거기다 이제 그 외신 부분도 저는 실제 그 외신 기자들로부터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고 한두 시간씩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접근 방식을 보니까 복잡한 외국의 사안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그들에게 전혀 없어요. 핵심이 뭔가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욕구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계신 분도 만나셨을 거고 시각이 다른 많은 것들을 만나서 종합을 해서 딱 하나의 기사를 내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방향성이 없었던 거죠. 이 기사에 대해 가치를 두거나 어떤 방향을 가고자 한다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이 사건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육하원칙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본국의 독자들에게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기사를 써내려 가더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방송과 언론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가치들로 인해서 훼손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가 옳고 그름 떠나서 그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분 한 분 의견에 이렇게 또 토론이 풍부해지네요. 이철희 소장님.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고 합구적이고. 네.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유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이네요? 하느님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그래도. 안녕하세요. 어수선한 시국에 그래도 바른말 해주시는 한겨레 TV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표 박사님께서 춘천에 강연 오신다는 소식에 5살짜리 아이 손을 잡고 명동 강연장에 갔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상당히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표 박사님의 말씀 중 전두환 나치 정권이 그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자 정의였지만 결국 시간이 흐른 후 역사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의 부정도 역사가 바르게 판단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력감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결정적 한마디였어요. 표 박사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지금처럼 나아가 주세요. 저도 항상 정치권을 지켜보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참... 이런 얘기 아무나 누구나 다 하는 얘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고맙다 해주시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하면 코미디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심지어 근데 이 뭐 전두환 나치 정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한 개인의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책임을 물을 대상이 있었던 일이기도 했는데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는데 심지어 요즘 보면은 왜 19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케냐 마우마우, 뭐라 그러죠?
홍기라고 하나요? 네, 그 무장 독립투쟁. 뭐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그때 영국 정부가 탄압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보상해주는 그런 뭐 합의안이 나온다든지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이 이 2,300년 전에 있었던 제국주의 통치자들의 이 노예제도 시행 그리고 뭐 굉장히 뭐 탄압했던 데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상을 갖다가 요구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역사가 굉장히 계속 진전하고 있다는 발전하고 있다는 뭐 그런 확신을 주는 요소들이 계속 세계사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 그래서 그때 크게 제가 보자는 거죠. 그 덧붙여서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역사가 바로잡아지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에도 이면에 보면 누군가 끝까지 대를 이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이 소수이지만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지나서 가능해졌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저도 그렇겠지만 오신 분들이 함께 우리 정의의 불씨를 지키는 그런 며느리들이 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과거 우리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아들 낳는 거 말고 아궁이 불씨 지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분명히 지금 이 권력 하에서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자 이거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거 오공 정권이나 그런 일제시대 탄압 만행들처럼 분명히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구현된다. 뭐 그런 거죠. 일단 무력감은 저는 무력감을 갖는 게 좋다고 봅니다. 패배했을 때 무력감은 저는 절절하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에 대한 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졌는데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이거 뭐지? 이러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졌을 때 그 참담함 이런 걸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이게 도덕군자처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정권이나 정부를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차원으로 저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선악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게 절대 상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잘못하는 게 있고 그런 부정의적 요소 분명히 있어서 그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민주정부도 부정의한 요소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만 이것이 옳고 그럼 선악의 문제, 저 정권은 악, 우리가 잡으면 선 이렇게 보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편이라서 행여나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또 다른 어떤 정부든 역사는 길게 보면 전진합니다. 저는 발전한다고 보는데 그 에릭 홉스본 말처럼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좋아지는 거고요. 보수는 보수대로 노력하고 또 진보는 진보대로 노력하고 그것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역사가 앞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력감, 이 패배의 아픔을 쓰라리게 느끼시되 상대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장님이 두 가지 얘기했으니까 나도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세 가지 해도 돼요. 하나는 방금 그 말씀은 선악으로 보지 말자. 거기랑 관련된 얘기로 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민주정부 혹은 민주당, 민주 쪽의 사람들이 잘 했으면 민주당이 주로 집권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은 다른 쪽보다 훨씬 주민들이, 시민들이 살기 좋거나 제도적이건 민주적이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연 지금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는 노회찬 대표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 암울한 시절에 그분은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그러셨잖아요. 자기 살아생전에 민주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늘 고민이었대요. 근데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 거치면서 민주노조가 속속속속 이렇게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뿌듯했다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처음 제도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의석을 하나라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늘 고민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석, 10석 이렇게 차지하면서 물론 그때부터 지금 더 사정이 좀 안 좋아지기는 했으나 그래서 너무 암울하더라도
그렇게 암울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이철혁 소장님 말씀에도 뭐 동감을 하지만 네. 무력감이란 부분은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런 앞에 나가시는 분들은 절절히 느껴보시고 다시 일어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분들에게는 그 무력감이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맞아요. 예, 너무 그 주저앉을 정도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무력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은 던져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무력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내오신 분의 마음도 제가 너무나 공감을 하는 게 거리에 나가보니까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함, 뭐 좌절, 절망, 여기서 마지막 희망으로 나왔다.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좀 울컥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절망하지 말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처럼 과거랑 비교해 보자. 우리가 지금 그만큼 나빠졌나. 옛날 그 암울했던 시대보다는 나아진 것 아닌가. 앞으로 더 나아진다. 이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더 암울하게 느끼는 건 좀 나아지다가 이 시대가 갑자기 거꾸로 가는 듯한 그것 때문에 더 암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훨씬 더 암울해진 거죠. 네. 이만큼 왔는데 더 나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뒤로 가는 모습이니까. 원래 이렇게 움츠려야 또 멀리 뛰는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그러듯이. 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한 참가자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요즘 계속 촛불을 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또 오늘의 희망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우리 여기 하얀 판에다가 저기 그려놓고 시국선언, 촛불 이쪽 이렇게 국회의원들 당선되면 뭐 붙이듯이 흔들게. 네, 서울에서 이승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뉴욕타임스를 기대하면서 시사게이트를 보아왔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막 나가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흐름을 읽는 통찰과 공작에 대한 해석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지요. 그런데 시사게이트는 그저 KBS에서 하는 시사토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안들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시려고 하시는데 어쩔 때는 화가 납니다. 저한테 그러진 마시고요. KBS는 좀 심한데요. 왜 이걸 저한테 읽으라고 하신 거죠? 시사게이트에 크게 두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민주당 까는데 비율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방송 보고 나면 바보 민주당 때문에 국정조사 날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아,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거기엔 대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어차피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안 하는 겁니까? 둘째, 가장 중요한 공중파 언론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정조사에서 나온 CCTV가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이 됐다면은 국민 여론이 지금처럼 조용할까요? 그것도 당연하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건가요? 시사게이트라도 지상파 수구 언론을 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전 아니네요. 소설이라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촛불이 커지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촛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필요한 마중불이 되어주십시오. 마중불 표현 괜찮은가? 아, 예. 제가 그저께 이제 벙커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김어준 총수를 만났어요. 예. 김어준 총수 딱 하는 말이 시사게이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더군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예. 다르니까 우리가 김어준 총수 하던 것처럼 막 그냥 내지를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대상, 제가 드리는, 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보다는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정말 뭐야? 혹은 관망, 그런 보통 그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께 다가서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거나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좀 의혹을 너무 강하게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눈과 귀를 돌리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뭐 충분히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TV 토론 같은 데 나가면 일부러 조곤조곤하게 이제 상대가 뭐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도 조곤조곤하게 얘기하고 좀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무지 많이 애를 쓰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면 백지에다 메뉴에다가 스마일이라고 씁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 통제를 하는데 그건 이유는 뭐 화 많이 나죠 어떨 때는. 근데 이제 그걸 숨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만 표박스님이랑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저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편을 추동하기 위해서 방송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편끼리 뭉쳐서 상대방 나쁘다고 삿대질하고 욕하면 얼마나 달라질까에 대한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중도나 중간에서 있는 사람이 말을 듣고 아 저 사람 말을 듣고 저것도 일리가 있구나. 예를 들면 제가 들은 말 중에 진보하는 사람 중에도 저렇게 조곤조곤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군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나름대로 내 전략이 먹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진보하는 사람이 다 시끄러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 뭐 좀 열려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 메신저가 또 신뢰가 가야 또 메시지를 듣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방송을 임하는 게 강해요. 여기서 우리끼리 막 뭐 공중파 욕할 수도 있고요. 새누리당 탓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쉬운 선택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점을 찾고 실력으로 이겨내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좀 밋밋한 길을 가고 있어서 아마 그 우리 이분은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표박사님 보면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느낌도 또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은 좀 그 정치를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이라서 네. 이런 방향도 좀 보완해달라는 것 같은데 저희도 뭐 깊이 아이가 좀 새겨보겠습니다.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또 지금부터 그러세요. 예, 예. 그건 또 너무 농담인데요. 아 그렇죠. 예. 괜히 찔리게 오늘 그 드디어 시사 게이트에 이철희 소장님과 표창원 박사님의 팬이라고 밝힌 그 안심간식 하라 도너츠 대표께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하라 도너츠입니다. 이 도너츠 방송 전에 제가 먹어봤는데요. 콩비지하고 두유로 만들어서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맛도 다른 도너츠 기름기 많은 거에 비해서 담백해서 이것도 주나요? 아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이 도너츠 2만 원권 상품권하고 매장을 찾아오시면 이 도너츠 가방까지 가방이 되게 이뻐요. 네. 근데 이게 아직 점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서울하고 울산에는 지점이 한 5곳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으니까 명동, 신촌, 네. 목동, 압구정, 울산점 네. 예. 아 목동에 있네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저는 먹어봤는데 아주 예. 예. 하라 도너츠 협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매점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김유타의 시사돼지였던 김용민 PD가 쓴 책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목사님들이 하느님 지위까지도 넘보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자, 그럼 시사기 때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김보엽의 시민K입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은 들어봤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처음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상규 의원의 비판입니다. 정말 국정조사가 양념반 치킨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몽니부리기에 국민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물타기 반, 진상부리기 반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상식 반, 양심 반, 휴가 떠나신 분들께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DMZ의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자 새누리당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하자 젊은이들의 피로 지킨 걸 잊지 말라던 박 대통령. 또 NLL 포기라고 물어뜯던 새누리당. 그럼 DMZ는 피로 지킨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NLL은 평화구역, 평화지대가 아닌 평화공원이란 단어를 썼어야 했나 봅니다. DMZ 평화공원은 남북 간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정착,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DMZ 평화공원을 칭송하고 계신데 비슷한 취지의 NLL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 지난 6월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6.25 전쟁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을 합쳐 17만 명이 죽었다. 이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잘못 뽑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의원님, 말바꾸기는 과천경마장 기수들로 족하지 않습니까? 잘못 뽑은 건 대통령이 아니라 수시로 말바꾸는 국회의원 아닐까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이 계엄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은데 33년 동안 쓰지 않아서 사문화된 계엄령법을 느닷없이 개정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라고 했던 김재원 의원, 이 문제 혹시 그 형님하고 상의는 하셨습니까? 방송 3사에서 시국선언, 촛불집회 이야기가 통 안 나온다. 국정원 CCTV 증거 내용도 보도 안 된다. 이렇게 방송 3사의 보도 형태에 불만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NN 같은 외신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되면서 외국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당시 한나라당 고위 인사는 방송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 종편 허가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TV는 바보 상자가 돼버렸습니다. 바보 상자를 곧이곧대로 믿어도 바보고, 안 보인다고 못 보면 그 역시 바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진짜 좀 뜬금없어요. 김재원 의원. 네 형만이 요즘 뜬금없잖아요. 여기저기 출연하더만. 지난번에는 형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그 김무성 의원한테 그랬잖아요. 네. 홍준표 지사가 또 무슨 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상한 거 올렸잖아요. 나는 뭐 너무 네. 나는 너무 멀리 갔다 뭐 이런 거 올린 적 있어요. 거기 또 댓글을 달았던. 페이스북에다. 아, 형님 이름에 네. 또 댓글을 달았어. 두목이 여러 명이면 안 좋을 텐데. 근데 이 양반이 거기까지 나왔는데도 얼마 전에 또 박영선 의원이랑 설전에도 등장했어요. 네. 그래요? 국회에서 이렇게 논쟁할 때. 네, 저희 누님이라고 안 했어요? 거기서는. 파가 다르니까. 네. 뭐라더라? 양의 탈을 선 그랬잖아요. 예. 제가 무슨 양의 탈을 선 뭡니까? 양의 탈이 아닌데 탈 자체가. 아니 근데 늑대 탈 아니에요? 이번에 들고 나온 법 계엄령법이에요. 이분이 검사 출신인가요? 예, 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은 토론도 저는 몇 번 해봤는데, 토론, 이렇게 전후는 굉장히 진솔해요. 저랑도 나이가 갑장인데, 이렇게 편해요. 이렇게 이러저런 얘기하면, 얘기가 잘 그래도 서로 이렇게 안 가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숨기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계엄령법을 난데없이 들고 나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는 법이 아직도 있나요? 그러니까 계엄령법이 아직도 있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개정안을 보고. 계엄이 가능하게 돼 있으면 계엄령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이 되죠. 이유가 뭐예요? 뭔 이유로? 그 국가 안보 그리고 정정 불안, 뭐 극심한 사회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이유로. 정정 불안도 돼요? 극심한. 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 계엄령법을 갑자기 들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전국과는 상관이 없다. 네. 본인이 대학 시절에 법을 공부할 때 헌법을 배우면서 계엄령법이 너무 반헌법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식이 최근에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하니까 이 계엄령법을 헌법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이제 그분의 취지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계엄령법이 있다면 다른 법도 사문화된 것처럼 있다가 요건이 생기니까 갑자기 사용되지 않느냐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엄령법도 그냥 두다가는 요건이 되었을 때 이런 지나치게 헌법 위반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는 것이 그대로 발의되면 큰일 나겠다. 네. 이래서 혹시라도 이게 사용될 경우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치자. 이게 이제 그분이 내놓은 취지신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뺑기 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온 맥락을 보면 최근에 국정조사 파행 겪고 촛불시 진행되고 하면서 과거에 그런 지난 이명박 정권 때의 촛불 시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뭐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라고 네. 원세 국정원장은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면 겁주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조심해라. 자제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이제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용 자체는 뭐 계엄 선포 기간을 6개월로 제한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요건에 맞으면 이걸 다시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기간 제한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또 계엄이 선포된 뒤에도 계엄 사령관이 거주 이전 및 단체 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해서 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인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개선을 하겠다는 뭐 의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를 뭐 선의로 해석하죠. 설마.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설마 이게 묘하잖아요. 이게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내놓은 이 내용이 만약에 그 강화시키고 악화시키는 거라면 그건 난리가 나겠죠. 도대체.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개선하는 쪽으로 내놓는데 그 시기가 묘하다는 거죠. 그럼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세상에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더라도 지금 세상에 저는 계엄령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못하나요?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계엄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눈이 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 있고 네.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때 물론 이제 저도 어디 가서 그 군 출신들의 목소리가 국정원장에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 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사실은 또 국정원장도 군 출신이죠. 뭐 김장수 안보실장도 사성장군 뭐 경호실장은 정치를 안 한다 칩시다만 어쨌든 사성장군 국방장관 사성장군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고 했을 때 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별들에게 물어봐. 그 왜 불렀어? 준비한 거지. 그 준비한 거야? 나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걱정은요. 그러니까 군이 군 뭐 군 그러니까 이 군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뭐 군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런 특성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한편의 관료, 한편의 군 출신, 양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좀 저는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실제로 뭐 계엄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전 아닌, 그 설마 그럴리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정권은 저는 유지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아마 큰 생각 없이, 불쑥거리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전략기획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돌발 행동이라면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웃어넘기겠지만 만약에 정말 본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논의 끝에 나온 거라면 상당히 심각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들에 대한 도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김우준 총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분명히 있는 거고 분명히 의도된 거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합니다라고 했겠죠.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면 자꾸 걸리는 게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대화록 발췌본을 대화록을 공개한 그 행위 자체가 누가 봐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건 기밀 유출이요 국익에 저하는 행동이다. 북한 밖엔 이루어올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그 사성 장군의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국가정보원장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 저는 너무나 겁이 나는 게 이 사람들이 국익에 저해되건 국민의 반에 엄청난 타격이 끼치건 국제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일어나건 산업경제에 악영이 미치건 이런 것도 전혀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그 소수 정파의 이익만을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두려움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령 이야기도 설마라는 것에 혹시라는 것이 뒤따라 붙는 그런 좀 뭐 암울한 좀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정도로 예의주시하죠. 저는 네, 감히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실행까지 생각하겠어요. 그 엄포죠. 그래서 국정조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우리 방송 녹화 시작 전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국정조사 이대로 둘 수 없다.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그동안에 있었던 이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한다. 확대 개편해서 뭐 개혁국민운동본부로 만들겠다고 했고요. 당 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해서 이제 이게 뭐 완전한 장외 투쟁은 아니지만 참 이 말 저는 참 싫어하지만 사실상 장외 투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원내에서 뭐 진행하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걸 텐데 이 뭐 민생 법안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얼마나 고심이 깊었을지는 생각이 돼요.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애초에 진선미 의원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배제하라 이런 무리한 요구에서부터 끊임없이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국정조사 틀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막판에 더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아예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앉혀라.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목리를 부리고 휴가 또 떠나버리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라는 인질을 붙잡고 있는 인질 납치 상황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인질 당신들 생명이 위태로울 거야.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이 유괴라면 부모는 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달라는 대로 아이 생명만 해치지 말아주세요라는 네. 거죠. 그런 상태로 민주당이 끌려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국정조사 하자고 3월 17일 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 뭐 재판 중이지 않냐 수사 안 끝났지 않느냐 사안이 중대하지 않지 않느냐 뭐 감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럴 때도 강하게 국정조사 개시 요구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하기로 수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진선미 의원 문제 나오니까 그것도 역시 양보하고 그래 그거 들어줄 테니까 일단 하자 국정조사 살리자 이거죠. 그랬는데 또 지나가다가 감금을 더 앞에 내세우고 중간에 문제 많이 생기고 중간에 또 두 번이나 회의 도중에 나가버리잖아요. 집단 퇴장을 해버리고 그리고 뭐 비공개로 하지 않으면 국정원 기관 보고에서 안 하겠다라면서 아예 목리 부려서 출석도 안 해버리고 국정원장은 새누리당 지시 받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끌려간 것은 국정조사 안 하면 우리는 큰일 나고 안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고 저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건 새누리당이니까 요구하는 건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여주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남은 기간도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태인데 제대로 그 할 수 있는 거는 청문회도 결국 이틀밖에 하지 않기로 하고 이 상황에서 증인조차 가장 핵심되는 원세훈 김용판마저 뭐 안 한다는 등 진선미 의원을 같이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면 배후도 못 밝히고 검찰 수사까지도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월 14일 날 검찰 수사 결과까지 이걸 확인하는 것만도 다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청문회 국정수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어차피 저들은 안 돌려줄 것 같다. 우리 인지를. 그럴 바엔 이걸 판을 아예 깰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현실적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요. 뭐 그동안은 민주당이 좀 이렇게 쭉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을 끌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편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와서 이런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저는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출구가 저는 이제 여야 당대표끼리 뭔가 좀 사실 당대표가 좀 안 보였잖아요. 양쪽 다. 근데 당대표가 다행히 뭐, 좀 뭔가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당대표는 누군가요? 황우여. 황우여. 일부는 황우려라고 하죠. 아니, 윤상현 대표 아닌가요? 일부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양 당대표가 뭔가 좀 이 국면을 좀 풀어보자 해서 좀 정리정돈을 했던 것 같고, 그건 아마 이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뭔가 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결국 여당이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는 얘기였을 거란 말이죠. 네. 그냥 아무것도 양보 안 하는데 덜썩 만날 이런 야당이 없는 거니까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네. 황우열 대표는 외국 나가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거조차도 당내 강경파, 새누리당 강경파들이 또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내부에 있는 다른 목소리 완전히 지금 이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야당으로서는 국민에게 호소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선택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사실 이거는 강경파가 떠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당장은 떠밀어 내놓고 나면 이 뭐 편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지금 국회가 그렇죠. 여당 단독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이라고 했으니까 네.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예산 관련 부수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야당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국정 혼란만 더 커지는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이 판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은 저도 가서 멋있는 그림 만들어내서 마치 평온한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는 이 대통령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청와대에 앉아있는 참모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이런 이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스탠스가 아니라 아주 뭐 이렇게 일단 스타 매니지먼트 같아요. 많지. 그렇죠. 그 이런 이미지 식으로 매칭이죠. 접근하는 게 얼마나 저게 효과가 있을지 단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여야 여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강경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고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야당도 퇴로 없이 내몰면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이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손실을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정신 차리고 여당 강경파들을 이 손으로 물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못했으면 이제 유일하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청와대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원내 수석부 대표가 이 저 당론을 자주 유지합니까? 이제 서열로 봐도 저 밑에인데. 그렇잖아요. 응? 오늘도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그 맞대응 기자회견을 윤상현 원내수석 그렇죠. 대표가 하거든요. 아니 또 그 원내대표도 휴가 갔대요. 참 한간당이에요, 거기는. 참. 그러니까 국정조사 승인 문제나 뭐 이런 거 꼭 국조특위 간사가 아니라 더 높은 급에서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하고 조정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휴가를 가버리고 그러니까 윤상현 왕수석 부대표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 효과도 그렇고 저 권성동 간사가 지역구 내려간 것도 이렇게 이게 효과가 실어간 게 아니고 작전이에요. 작전. 그냥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게 그냥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시기에는 간다. 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국정조사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기자들한테 그 국정원 기관 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문제로 파행됐을 때 네.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국정조사 사실상 끝났어요? 당신들도 휴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난 걸 봤거든요. 그게 그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합의 내용 내지는 마인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침에 제가 조순영 의원이라고 예. 미스터 선설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랑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다 보다 국정조사 다 휴가 간 사람들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인생에 해도 너무 안 나르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국회의장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국정조사 하다가 특위위원들이 휴가 간다 그러면 나무래고 말이야. 사업을 하고 가라 그러든지 해야지. 그거를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 대통령은 또 뭐냐. 왜 이게 남의 일이냐 이거. 수습을 해야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라고 또 막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고. 아니 저도 직업도 없는 백수인데 휴가를 국정조사 뒤로 밀었거든요. 아 휴가 가요? 예, 가보려고요. 어떻게 당사자들 아, 휴가 갈 수 있을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자기 그 새누리당이 이 파행시키는 행태를 보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정책 내용이 그 뭐 동영상 CCTV 네, 예. 내용도 사실은 다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아는 내용이죠. 예. 근데 그거를 무슨 발언 시간 초과했다고 다 퇴장하고 어떻게 이런 난 너무 과한 것 같아. 발언 시간 그거는 외부용 멘트고 실제로 큰 영상으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발끈한 거죠. 아니 그걸 더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요즘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비판 못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 안타깝죠. 국회의원이 또 그 정도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아니죠. 여왕님 같아, 여왕님.
새누리당이 어쨌든 오늘 김한길 대표가 정말 비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국정조사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느냐, 폭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당장은 팍 받아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풀리느냐 마느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론을 볼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이 그렇게 던져놓고서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욕하고 네. 국회 안에서 프로해주에 나가 이런 목소리가 커져 간다고 이제 느끼면 방관을 하겠죠. 그러면서 네. 민주당이 어떤 여론의 어떤 질타를 받아서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여론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새누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참고 정말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이제까지 그런 그 국민 다수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너무 무력하지 않느냐, 너무 어떤 그 리더십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들어오던 분이라서 네. 이분이 이제 분노를 표시하는 것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촛불도 커지고 사람도 많이 모여지고 하면 새누리당에서 아마도 뭔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풉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양비론이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국회를 내버려 두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틀렸다고 보십니까? 이건 당위적 판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그렇게 물으면 그 국회를 버리고 나가면 안 된다는 답변이 많아요. 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정조사가 이렇게 파행된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새누리당한테 더 많다고 볼 거예요. 네. 이런 게 막 모순된 여론이 막 공존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꼬집어 내서 또 써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네. 민주당은 결국 이제 길게 보면 여론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분간 여론에 신경 쓰면 바깥에 나가는 거를 하면 안 돼요. 기왕에 나갔으면 무릅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뚜벅뚜벅 가야 여론도 사실 호응해 주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뭐 겁먹고 움찔움찔하면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계속 밀고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야당이 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정도 결기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죽겠다. 옥새의 각오로 덤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또 야당을 약간 한쪽 긁고 가자면 127석 원칙 사태를 긁고서라도 이런 얘기를 주장하잖아요. 난 그 주장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실제 사태도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 언제 미디어법 때인가 그때 80몇 석이었죠? 사태 끝까지 안 한 사람들에서 결국 못 했거든요. 네. 지키지도 않을 거를 뭐 마치 할 것처럼 그러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127석이 깨끗하게 원칙 사태에서 던지면 세상 바꾸죠. 바꾸죠. 바뀌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건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쓸 수 없는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별로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결기를, 그 엄청난 결단하는 마음을 이 싸움으로 잘 풀어내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서울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첫 의원총회를 열겠다. 의원총회 제가 이거는 시청자들이 보시는 때는 벌써 이제 의원총회가 열린 뒤겠죠. 출석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출석부. 아유 잘 안 와요. 제가 손학규 대표 시절에 당에 있어서 텐트 몇 번 쳐봤거든요. 그때 보면 한 번은 텐트를 쳤는데 연평동 어디 미사일 때려가지고 그날로 다시 또 넣고. 여기서 텐트를 쳤다는 거는 장외로 나갔는데 그렇지. 뭐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더 쳤거든요. 근데 조짜서 이렇게 의원들 돌리잖아요. 네.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면 그 힘들거든요. 덥고 맞아요. 막 모기 있고 막 이러면. 근데 그걸 진짜 그거를 결기 있게 이겨내고 정말 수염도 덥수룩하게 해서 진짜 이게 노숙한다. 정말 이게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사람들이 좀 짠한 마음도 생기고 동정심도 생기고 공감이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잠깐 왔다가 얼굴 비추고 가버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왔다가 또 뭐 행진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없고 카메라 있을 때만 나타나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가고 뭐 이렇게 하죠. 지역구 아닌데도 있는 사람도 많고 장외로 나가면 예상되는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죠. 뭐 국회 내팽개치고 뭐 좀 거리에 나가 있다든지 뭐 민생법안 산적해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하냐는 건지 뭐 국회 중단 며칠 또 이제 세겠죠 이제 뭐 그 당리 당략 때문에 국론을 분열한다, 사회 혼란 야기한다,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든다, 뭐 민생 파탄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겠죠. 윤상현 수석 부대표가 이 바로 이제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한 얘기도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운영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인데 민주당이 이걸 버리면 국회를 버리는 거다. 국회를 버리면 국민의 바람을 버리는 거다. 아니 그쪽이 대화를 안 하고 타협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장외 투쟁을 선언한 김한길 대표가 오늘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중에 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항상 앞으로 행진할 것이라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김한길 대표가 덧붙이기로는 수천 수만의 진실의 촛불이 우리와 할 것이라는 믿음이 민주당에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켜보시죠. 지켜봐야죠. 네.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양비론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다. 에이, 쟤를 뭐 새누리나 민주나 똑같이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하는 이야기에 진실성이 더 있는지 사실관계에 맞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마디만 딱 덧붙이면 지금 새누리당이 자꾸 청와대만 보려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뒤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큰 불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 저도 하고 싶네요.